부스 대표 구실장 있습니다. 김진정입니다.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. 셀프케어 하루를 지키는 방법은 나를 귀하게 지켜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꼭 기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(웃음) 진행할게요. 이렇게 근집이 이렇게 두꺼우니 아무리 그 네일아카를 사용하셔도 못 보셨죠, 효과를. 아직까지는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. 안으로 이제 들어갈수록. 너무 많이 참으니까 내가 피나고 막 참으니까 내가. 아이고. 내가 피를 많이 나겠는데 참는다고 조금 엄마가 하니까. 오늘 참지 마세요. 불편하지 네. 말씀하세요. 아픈 얘기하라고. 응? 일단 겉에 두껍게 쌓인 김치 먼저 제거하고 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 거예요. 그죠? 네, 집에서 소독될 때 아는 걸로 그게는 이제 관리해 주시면 2차적인 또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나는 거북이 패치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. 이제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릴 거라서. 그러니까 맡기고 하는 거. 바르는 약을 3년 동안 쓰셨는데 이게 효과를 못 보시니 답답하시죠.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문제성 네, 되시는 분들이 좀 많죠. 이 상태에서 근치가 어느 정도 제거된 다음에 고객님 쓰시는 네일을 갖다 쓰시면은 효과가 빠르실 거예요. 그 셀파로 아무리 갈아도 이렇게 갈아져요? 안 갈리죠. 운도 막 4-5개 되니까 열심히 빨고 빨았는데. 자주 빨아주시는 것도 좋으시고, 근데 막 너무 자주 빨기 힘들긴 하잖아요. 아니, 이제 운동 가는 집도 있고, 내가 또 자주 빨고. 나도 이랬거든요. 근데 난 먹고 관리하다 보니까 짱나졌거든. 근데 아드님은 따로 관리를 못 해주셔가지고. 나는 한 30대 이랬는데 약 먹고 막 가지고 치워도 하니까 그거 다 나서버리라고. 맞아요.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. 매일 하든 안 했던 거 먹고 약 바르고 그렇게 그걸로 딱 나서. 잘하셨어요.
이렇게 지저분한 걸 안 하니 안 보이니까. 맞아요. 남눈에 안 보이니까 또 이 문제성 말투도 안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안 아프고. 그러니까 예, 관리하는 시기를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 교회 앉으라고 생각밖으로. 밖에 누른 사람이 너무 많아. 네 맞아요. 문제성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. 여자들 손님이 있으면 해도 이런 걸 안 하더라고. 그게. 안 보이니까 남들 눈에. 너무 많더라고. 만약 손이 이랬으면은 바로 관리가 들어갔겠죠. 남자 눈에 보이니까. 네. 보이지 않은 곳이니까. 남자들은 손톱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안 하더라고. 아이고. 장모님도 이런, 전두산 남편 장모님도 이런데 안 하더라고. 손이? 손이 그러더라고요. 아이고. 맞아, 손으로도 갈 수 있어요. 약을 들였는데. 안 났지. 아무 걸로도. 손까지 뭐. 조금 다행히 박리는 안 일어나셨어요. 이제 발톱이랑 팔이랑 분리되는 박리가 있거든요. 근데 아직 이제 박리는 안 되셨어요. 다행이에요. 아직 괜찮으세요? 네. 네. 근데 너무 참지 말아. 어? 내가 너무 참아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틸링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약간 시큰시큰한 이런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그 참으실까봐. 그래. 너무 참지 말아. 엄마가 좀 참지 말아. 저 스틸링은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아요. 시원하세요? 네. 이쪽도 보시면 아까하고는 확연하게 많이 틀리시죠? 네. 발에 힘 뺄게요. 힘 됐어요. 이쪽 발은 깨끗하게 다 끝났어요. 손이 시원하네.